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의 장애물 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가 있는 나뭇가지 정도는 인식한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기줄은 인식을 잘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미니3 프로 리턴 투홈 할 때 지나온 길 있잖아요. 야, 이거 어, 긴장되는데? 올라가네. 거기를 똑같이 가보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줄은 비행 중에 장애물로 확인하고 피할 확률은 없습니다. 리턴톰 실행 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멀리서 안전하고 부드럽게 피합니다. 한 줄 요약, 매빅3 프로는 전기줄은 못 피하지만 건물은 안전하게 피한다. 여기는 제 편의점이고요. 1일 영상 할 때는 워낙 시간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일을 하는 날인데 억지로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님 오면은 또 손님 계산도 해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손님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나가볼게요. 자, 이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좀 더 올라갈게요.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이렇게 레이더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이더 표시는 점점점 눌러서 여기 레이더 지도 표시 요거를 끄시면은 이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근처 가까이 왔을 때 이 띵띵띵 거리면서 이 소리 있죠? 이 소리는 나지만 지도상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소리 크게 놓을게요, 일부러. 그러고 지도에서 표시가 되도록 레이더 지도 표시를 켜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가까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뜨는 거고요. 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건너편으로 넘어갈게요. 차들이 보고 놀랄 수가 있으니까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무가 보이죠? 요거 정지로 해놓을게요. 우회 같은 게 아니라 끄기, 정지, 정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알아서 정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센서가 확인을 하고 띵띵띵 거리면서 더 이상 못 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해볼 거거든요. 위에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위에서 쳐다보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맨 위로 올라가셔서 전선 위까지 올라가셔서 90도 아래를 보시고 전진을 하시면은 전선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전선을 볼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바로 앞에 전선이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전선이 정확하게 90도, 0도 정확히 앞을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전선을 서 있는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역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이, 무섭다. 저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면요. 인식한다. 인식합니다, 지금. 나 드론 어디 갔어? 저기 있다. 너무 멀리 있다, 드론이. 근데 인식을 지금 하다가 말았어요. 띵띵띵 거리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좀 이쪽으로 가져와갖고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야, 위로 가, 무섭다. 우선은 뒤로 좀 가고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오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무섭습니다.
아직 30일 챌린지 하고 있는 중이라 사실 이거 추락하면 안 되거든요. 자, 저희 가게 앞으로 왔어요. 자, 이게 되게 두꺼운 전선이거든요. 그냥 일반 도로 같은 데에서나 아니면 그런 데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두꺼운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이 상태에서 또 90도로 0도까지 정확하게 수평하게 딱 바라보고요. 눈 앞으로 바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드론이 저기 있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우와! 오오 인식해요. 지금 저렇게 가까이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렌즈가 가까워서 그런가? 여기서 볼 때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되게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인식은 하지만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통 그 빨간색이 뜨는 게 아니라 주황색부터 이렇게 뜨거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황색이 뜨고 가까워질수록 빨간색이 뜨면서 소리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까이 있네 그러면 띵띵띵띵 거리는 그런 소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줄을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믿지는 말자 입니다. 오, 진짜 무서웠어요. 그럼 또 하나, 리턴 투홈 할 때 그 되는 거. 와, 진짜 오늘 날씨 좋네요. 좀 전에 비가 왔고 그때도 이쪽에서 리턴 투홈을 했거든요. 리턴 투홈 우선 여기를 바라보고, 이쁘니까, 하늘이 이쁘니까 이렇게 바라보죠. 리턴 투홈, 안전에 리턴 투홈을 제일 낮은 35m, 20m로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기쯤에서 했어요. 리턴 투홈을 눌러볼게요. 무서운데. 눌렀습니다. 그때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미니 3 프로 예전에 실험했던 영상 있죠? 그거랑 매우 비슷하게 하는데, 오오, 알아서 올라가네. 역시 매빅 3 프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옵니다. 야, 이거 눈을 좀 긴장되는데. 야, 올라가네. 리턴 투홈 할 때,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리턴 투홈 할 때도 센서가 잘 작동을 하고, 작동하는 센서는 미니 3 프로랑 다르게 굉장히 멀리서부터 인식을 하고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회피를 해서 돌아옵니다.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 왔을 때 급하게 비행하는 느낌이 났었는데 매빅 3 프로는 확실하게 돈값을 하네요. 네, 이렇게 실험을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못 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보니까 라고 생각하고 비행을 한다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빅 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일 영상 30일 챌린지 매빅 3편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